드디어 오픈 날 아침.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이곳. 청년 상인들에게는 어느 날보다 중요한 날입니다. 아직 손님들이 찾아오기까지 여유가 있는 시간이지만 누구 하나 자리를 뜨지 않고 자신들의 매장을 지킵니다. 손님들에게 최상의 음식을 선보이기 위해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청년들. 오랜 시간 준비를 했는데도 모자른 기분. 부모님이 긴급 지원을 나온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속초 달떡의 섬이 시내. 호떡과 떡볶이를 한꺼번에 하려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한 번에 하면 되겠어요? 그나마 엄마의 폭풍 잔소리 덕에 정신을 겨우 붙들고 있다는 미희 씨. 아, 너무 착하고 이쁘고 얘는 또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것도 해서 고생스럽겠지만 화이팅 하길 바래요. 딸 화이팅! 기대와 걱정이 얽히는 순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수없이 그려봤을 자신의 모습이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 우리는 최고의 품질로 속초 청년몰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들의 다짐으로 개장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아직은 한가로운 현수 씨네 매장. 곧 식사가 끝나는 시간이니 디저트 매장이 바빠질 테죠. 그런데 일찌감치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있었나 보네요. 오늘은 저희가 여기 오픈한 줄 모르고 음식을 딴 데서 먹고 왔거든요. 아깝죠. 신기한 메뉴가 되게 다양해서 네, 자주 오게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는 여기서 밥 먹고 식사하고 그리고 커피 마시려고요. 잔뜩 긴장했던 청년 상인들의 마음에도 조금씩 공간이 생깁니다. 한편 지현주 씨의 매장은 손님들의 방문으로 연신 시끌벅적합니다. 그야말로 취향저격. 속초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공략했는데요. 아, 뿌듯하죠. 이제 20명 우리 청년 상인들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밤을 새워서 우리 청년들 일터를 만들어주신 건축회사 관계자분들, 그분들의 땀과 노력만큼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청년 상인들이 더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정말 롱런하는 그런 청년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향해 도전하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비록 그 길이 꽃길이 아닐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 모두 청년들에게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응원합니다.